박근혜는 헌법 재판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뒤로 조금만 나와, 뒤로. 뒤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당장 내려와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황교안도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조금만 비켜주세요. 정의당 의원님들 참석하신 명단을 받으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들과 우리 구명조끼를 입고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님과 나경애 국방대표님,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윤소아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강사로 걸어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동안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올라올 때 입었던 군용조끼, 그 마음 아픈 군용조끼를 입고 황교안 국무총리 강사로 저희들은 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군용조끼를 입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아직까지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수백 개의 구멍이 난 세월호가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국민인 9명의 미수습자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은 진상규명에 대한 첫 단추요, 올바른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단추이기도 합니다. 기쁘고 선체인양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서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올바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그 힘이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7시간이 비록 7시간 청문회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지 못했지만, 성혁명을 지사를 맞은 사람은 있지만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시 전에 박 대통령한테 각오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박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저 지침을 내리지 않고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황교안도 퇴진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우병우도 구속하라! 진실을 밝혀내자!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같이 함성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성 시작!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공범자 황교안은
사회를 구속하라! 무역자 김기춘을 처벌하라! 세월호 7시간 심판하자!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었던 군용 조끼를 입고 그 비탄에 찬 아이들을 시신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 뒤에 나타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찾지 못하냐라고 했다던 박근혜 정부. 지금 뒤로야 뒤로. 박근혜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되돌려주려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용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었다고 말해주러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네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범죄자 박근혜에게 그리고 그 공범자들과 부역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전하러 우리는 행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정치권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하수인들이 박근혜 왕조를 집행해왔던 십상시와 가신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십상시 그 말도 안 되는 역적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황교안은 즉각 물러가라! 황교안은 당장 내려와라! 황교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정치 검찰입니다. 대표적인 친재벌 부패 법조인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민주인사들이 그자 때문에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삼성을 비호했던 전형적인 전관예우 변호사였고 그 사실 자체도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숨겼던 공직자가 되어서는 애초에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검찰을 찍어누르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수치고 오늘 이 사태의 근원이 되었던 그러한 범죄자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황교안은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하라! 공범자 부역자 처벌하자!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네. 황교안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진실을 찾고자 했을 때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좀 뒤로 와서 찍어. 배경을 뭐지? 뭐야? 배경을 감싸고 청와대를 비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을 다시 비호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황교안은 물러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 7시간 공개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황교안은 즉각 내려와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네 순신령 받고 독한 신의 소문 범죄자 천국 성인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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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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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엇 했더냐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원 안을 풀어두리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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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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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하야 하야 하야
내거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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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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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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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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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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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 가라! 7시간 밝혀내자. 세월호 진실
미수습자의 피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하루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놓아주십시오.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이 모든 것의 책임자인 박근혜가 반드시 구속될 수 있도록 함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일어나서 찍어줘!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황교안이 더 이상 대통령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황교안은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서 온갖 종류의 공작을 해대면서 세월호 진실을 은폐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외치겠습니다.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네, 라이브 1번 지금 시청자 한다 그래. 라이브 1번 시청자 한다 그래.